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가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죄가 없으신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을 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좀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 믿음이 흔들흔들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유 뭐 오늘은 쉬지 뭐, 신앙생활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이런 의문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 얼마나 어리석은 시간입니까? 그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된다고 믿는, 믿으면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믿기에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우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다는 것인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록하면서 맨 첫 장 첫 줄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계보로 왔다는 거죠. 사람의 자손으로 피와 살과 혈육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맨 처음 이야기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 사실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하시는 분이 지금 이사야예요. 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11장 1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잖아요. 근데 1절에 보시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로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는 이새예요.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다윗의 줄기에서라고 하지 않고 왜 다윗의 아버지 이름을 여기서 들어서 얘기할까요? 이새의 줄기라고 얘기할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 말은 다윗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그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건데, 왜 굳이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서 들먹거릴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잖아요. 엄청난 왕이죠. 그런데 이새의 신분은 뭐죠? 다윗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목동이에요.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죠. 그러니까 목동인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이것은 목동의 자녀 자손으로, 다윗이 목동이란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한 목동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굳이 이새라고 이렇게 화려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한 목동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예언하고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막국간에서 태어나고 목동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올 때 막 환영하고 박수 쳤습니까? 좀 비아냥거리면서 하찮게 여겼습니까? 별로 인정을 안 했죠.
그런 모습을 지금 이새의 줄기라는 이런 말씀으로 예언하고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고 좀 초라하고 이런 평범한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도 못할 것이요, 집중을 받지도 못할 것이요,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탄생한 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돌아보면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 말씀이 엉터리입니까? 이루어졌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되시는 구세주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차피 한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생인데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제대로 믿었니? 하면 글쎄요, 그때 잘 몰라서 대충 믿어서 이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분명히 성경책을 통하여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나님은 참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대충 읽고 대충 듣고 우리가 그럭저럭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아까운 생명을 되돌릴 수도 없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굳건하게 세우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보시면 줄기란 단어가 나와요. 이 줄기는 히브리어로 그냥 지금 가지에 있는 줄기가 아니라 나무가 다 베어져서 밑둥만 남은 그 그루터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은 나무가 베어져가지고 쓸모없이 밑둥만 남아있는 이 나무는 좀 그렇죠? 그렇게 막 생명력이 있고 좋아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고 비참한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도 그랬고요. 그런 절망 가운데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뭐가 났다고요? 싹이 났다 하자. 그런 데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같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그 뿌리에서 그렇게 막 다 밑둥이 잘려진 그루트기에서 조그만 싹이 났는데, 자, 이렇게 나는 싹을 사람들이 알아보겠어요? 야, 너 아름답다, 참 좋다, 막 이렇게 하겠어요? 저건 뭐야? 이러겠죠?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뭐 할 것이요? 결실할 것이요.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기독교가 75억 인구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없는 데가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며 신앙하고 있는 이 풍성한 열매를 보십시오. 이사야는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결실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이 믿게 될 것이며 그의 열매가 이 세상에 가득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을 보죠. 2절에 보시면은 그의 위에, 예수님의 위에 뭐가 임한다고요?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이죠. 이 성령님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또한 예언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예수님 오기 전이에요. 자, 예수님께 성령이 강림하셨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 무엇으로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갈 때 뭐에 이끌려서 뭐가 비둘기처럼 내려왔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갈 때 어디에 이끌려서 갔습니까? 성령이 이끌려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의 사역을 도와준다는,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또한 이사야는 미리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는 또한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우리에게도 오늘 또한 내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렇게 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까? 확실한, 확고한 믿음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확고한 믿음이에요. 견고한 믿음이에요. 그거 없이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그래요. 좀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후는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되게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많은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돈 있는 사람이 뇌물을 갖다 주면 죄인도 죄가 없다 재판하고, 뇌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죄가 없어도 죄가 있다고 굳게, 예, 엉터리로 재판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자, 이런 시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는 그런 세상과는 다른 자다, 다르게 다스리는 자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3절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공의로 허리띠를 삼는다는 것은 허리띠가 제일 중요하죠. 허리띠 풀면 쫙 다 내려가죠. 그러니까 공의가 우리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그런데 이 공의는 예수님의 속성이지만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나라 보좌에 계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떻게 하는지를 눈으로 보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으로 이렇게 2000년 전에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기도 7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 자, 불의로 하지 않고. 자, 돈이 있는 자는 슬쩍슬쩍 눈 감아주고 돈 없는 사람 없는 자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가난한 자나 겸손한 자나,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는 비천한 대우를 받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나 겸손한 자나 공의로 올바르게 판단할 것이며 올바르게 심판하며 올바르게 다스리겠다 하는 말씀이죠. 공의는 공평한 도리죠. 공정함이죠. 그런 것으로, 그런 진리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세상 그러지 않잖아요. 힘없는 자는요, 편의점에 가서 조그만 거 하나 훔쳐도요, 절도절여 감옥 가잖아요. 근데 힘 있는 자, 힘없는 자는, 힘 있는 자는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뭐 몇 억을 갖고 가도 뭐 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훔쳐도. 그래서 이것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도 처음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막 큰 소리로 내가 이렇게 정당하고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이기고 큰 소리 치는 자가 이기잖아요. 이제 그런 세상 습관을 가지고 저희 교회 처음 오셨을 때는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몇 년 지나면 그분이 조용해져요. 왜냐?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죠. 힘 있다고 이렇게 막 자랑해서 이것이 통하는 세상이 아닌 거죠. 자, 우리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가진 자가 떵떵거리고 높아진 사람이 허세를 부리고 허영을 부리고 내가 잘났다 하고 더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욕구를, 예, 아주 뿌듯하게 생각, 그것이 가치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았죠. 예, 그런데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만든 사람의 형상이 파괴되고 그것이 없어지면서 죄인의 타락한 모습대로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예요. 그런데 이런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잖아요. 그런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가셨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당하시며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믿는 사람은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성령이 내주하시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또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있을지라 했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큰소리치고 내가 막 떵떵거리다가 다음에 살짝 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것인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글을 읽으니까 너무 생소하죠? 지금 이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가만히 같이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리가 양을 잡아먹어버리죠. 맛있게. 예, 여기 보시면은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있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지금의 세상에서는 동물 세계도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먹는 세상이에요. 약육 강식의 시대예요. 이것은 세상 원리하고도 같습니다. 지금 죄악된 세상의 원리와도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쳤던 어린아이가 손을 넣을 상하지 않을 것이고 양과 이리가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사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 중 일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자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수고가 없고 한탄이 없고 속상함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데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짐승까지도 힘 있는 짐승이 힘 없는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함께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아름답게 같이 풀을 먹으며 같이 누워있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단어가 뭐입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평화. 평화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 나라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 나라에는 싸우지 않고 분종하지 않고 남을 짓밟지 않고요. 예, 불의로 굳게 재판하지 않고요.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에요. 예, 힘센 사자와 어린 양과 염소가 함께 누워있는 이런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 땅에도 임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그렇게 분냄과 뭐 저기 불화와 막 이렇게 들끓는 두려움과 공포와 막 이런 것들이 막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때요? 그것이 사라지고 평화로움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어요? 뭐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죠. 또 제가 들어오니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평화를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에는 이런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해도, 남들보다 더 많이 출세하지 못해도 옛날에는 애가 타고 나보다 경쟁해서 나를 이기는 사람을 보면은 막
질투가 나고 아, 저 사람 어떻게 걸려줄까 싶기도 하고 막 안 좋은 얘기 한마디도 하고 싶고 막 속에서 여러 가지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요 잘하는 사람 진심으로 칭찬해서요. 진심으로 이해해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니까 경쟁하지 않고 짓밟지 않고 서로 위하고 서로 함께 가는 아름다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을 겨루지 않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평화를 경험하셨죠?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거죠.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갈등과 분냄과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한 심령이었어요. 자,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면은 부딪혀요.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전쟁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억울하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내 안에 있는 그것으로 서로 괴롭히는 이런 제약된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따름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란 존재가 굉장히 존중받지 못했어요. 여자로 잘못 태어난 존재. 존재 자체가 저는 값없이 느껴지는 그런 인생을 어릴 때 살았어요. 그런데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갔더니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거는 좀 한번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또 세포 중에 한번 들은 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포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노래 가사는 제가 외우는 게 없어요. 오래 기억하는데 희한하죠? 뭐든지 오래 잘 기억하는데 노래 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 모든 건 다 잘 외워요. 오래 기억하는 그런 세포가 있어가지고 그냥 학교 가서 앉아있는데 공부를 아주 잘해버려가지고 선생님도 집중을 하고 친구들도 집중을 하고 선생님도 인정을 하고 친구들도 저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서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너는 잘못하는 애야. 온 동네 사람들이 그런 손가락질을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학교 갔더니 집중을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습이 된 게 어떤 거냐면 아, 내가 잘하니까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강박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못하면 너무 속상하고 잘해야지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 지금도 잘해야 되지만 더 잘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요. 근데 항상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원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잘하는 사람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공포가 생겨요. 그래서 이 마음에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는 욕구와 공부가 정말 싫은, 하기 싫은 본능이 맨날 싸워가지고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사춘기를 보냈는데 우울증,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란 존재 자체가 너무 버겁고 재미가 없고 억지로 다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자살을 하기까지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죠. 우리 아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알게 된 거예요.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진리를. 하나님, 내가 잘해서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존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내가 잘해도 사랑하고 못해도 사랑하고 나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늘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강박과 더 잘하지 못해서 오는 좌절감과 절망과 고민과 갈등이 한꺼번에 다 씻겨버리는 거예요. 나 못해도 괜찮아. 나 존재 자체가 존귀해. 이것이 얼마나 내 마음에 평화를 주고요. 죄악에 물들어서 경쟁과 교만과 탐욕으로 일그러졌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재하게 되어서 야 이렇게 사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구나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즐겁고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참 행복했어요. 이것이 뭐입니까? 평화예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얻게 된 영생이 평화를 줍니다. 주님과 회복된 자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데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들 평화 안식을 누리죠? 제대로 믿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많이 갖지 않아도 소중한 존재예요. 내가 더 잘나지 않아도 소중한 존재. 우리 주님이 그러십니다.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나 자신이 존재 자체가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상대방 또한 존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지 못한 사람, 상대방 나를 존귀히 여기지 못한데 어떻게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존귀한 게 뭔지를 몰라요. 예수 안에서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죠. 그래서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존귀하고 상대방이 얼마나 대접받아야 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배우자가 존귀하고 나의 자녀가 존귀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존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더 잘 해주지 않아도 배우자가 더 많은 돈을 벌어오지 않아도 이 배우자 때문에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살지 못하고 늘 고생만 해도 배우자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으로 주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평화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가 남들보다 못해도요. 존재 자체로 존귀해요. 여러 가지 부족한 거 많아도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진리를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내가 복되고 희망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에 평화가 넘쳐요. 내가 제일 존귀한데 뭐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남들 아무리 많이 가진 거 부러워요? 남들 아무리 잘난 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래서 가시는 내 마음의 평화와 안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굉장히 복되게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몇 년 전에요. 7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는 그것이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자녀로 살아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맹수와 약한 짐승이 함께 서로 해치지 않고 살아가는 서로 위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우리 마음속에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 신앙에 여러분들 온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평화를 누리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하여 이루며 내 안에 이루며 내 가정에 이루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